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오늘도 전장을 하러 왔고요. 이거 누적치는 계속 올라가죠? 오늘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 참 재밌네요. 이게 원래 보는 것만 재밌고 하는 건 재미없는 게임 많은데 이건 되게 재밌네. 데스윙. 리노 잭슨. 기계랑 용벤이네? 기계랑 용벤? 얘로 한번 해볼까? 개인적으로는 데스윙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얘로 한번 해봅시다. 얘도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애들도 다 좋네. 또 이런 판에서 잘해줘야 또그 맛이 있죠? 라그나로스, 토키, 갈라크론드, 유도라, 페치스, 바로브, 리치. 애들 다 좋네? 얘는 좀 별로더라. 나머지는 뭐, 다 좋구요. 아, 난이 멀록이 너무 싫어. 제가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멀록에다가 독성 막 발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하고 막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아, 너무 싫어. 어떻게? 레버패? 요거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어디다 쓸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얜또왜 나갔어? 뭐 초반 전투야 어쩔 수 없죠. 애매하네, 다. 근데 사긴 사야 되죠? 이렇게 할까? 갈라크론드가 저 단계를 높이는 게 좋긴 한데 초반에 좀 약한 애들이 많죠? 아, 아니네. 좋은 걸 뽑았구나. 무승부. 좋아요.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레버 바꿔 그냥? 이게 뭐가 각이 안 보이죠? 일단 역시 초반 멀록. 멀록으로 체력 유지를 좀 할게요.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초반에 체력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밀리니까 후반에 뭐가 돼도 삐끗하면 죽어버리니까 아,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레버 안 했네. 이게 세겠죠? 겁나 세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영웅 고개사? 이거 재밌어 보이던데. 그냥 뭘로 할까? 어, 잠깐만. 찬스잖아. 얘 나갔잖아요. 업이죠? 이거 맞지? 이건 업이지? 왜 나가는 거야, 대체? 골라놓으니까 별로라서? 이거 패치스 좋은데? 저거 4등 하기 좋던데? 소질이 있으시군요. 얘면은, 어?
여기서 멀록 하나 발견합시다. 독성? 아, 뭘로 갈까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그 하수인을 어?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어? 얻을 수 있겠군요. 됐다. 이번 판 멀록으로 할까? 얘는 왜 또 멀록이야? 제가 멀록이 싫다고 했는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꼬우면 네가 하라고? 내가 해봐야겠다. 독성도 좀 빨리 나왔고. 아 근데 이게 내가 조지였으면 좋은데 이게 애매하네. 그럼 이건 어디다 쓰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코어 뭐야 이거 이겼으면 좋겠다. 저런 코어 하수인을 빨리 구해야 돼. 이거 빨리 잡아야지. 졌네. 이걸 미리 잡았어야죠. 아니 망한 것 같은데? 여기서 봅시다. 상대 갈라크론인데? 빗송? 7턴 빗송인데 한번 천천히 따져봅시다. 정령 뭘로? 해적하다. 악마? 근데 악마는 늦었죠? 지금 저거 하기엔? 이건 좋고. 아, 애매하다. 이상한데?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거를 빗송한테 써주는 게 맞죠?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괜찮아요. 이번 턴에만 좀 약하게 맞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멀록 하나, 정령 하나는 지금 구비했으니까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야수 악마 해적만 구하면 되는데? 아 이거 괜찮나 지금 야수 악마 해적? 얘 이거 먹었네. 악마 이거로 할까? 야수 악마 해적 이거 할까? 이게 괜찮지 않나 이거? 도발도 붙고 뭐 일단은 씁시다 이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야수? 여기서 이거 나오면 되는데? 아, 야수 이거 아닌데? 아, 기계랑 용이 없어서 아쉽다. 기계랑 용 있으면은 이거 빗송군이 요거 조합 되게 괜찮은데. 아 이거 야수랑 악마 좋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애매하죠 이거는? 탱커로 쓸까? 또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막 나쁘진 않아 이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내 승률 점점 올라가거든요? 얘 해적 제대로 찾았네. 얘 빨리 죽어야 돼요, 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후반 가면은 끝없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업을 하고 지금 야수랑 해적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야수랑 악마가? 해적은 있지도 않네? 아니 이제 악마 그냥 쓸까? 아 그냥 쓰자 이거. 가수인을 구하는 게 좋겠군요. 하. 응? 해적? 나 이거 쓸까? 빗송? 근데 지금 황금 카드가 두 개. 근데 빗송 하나 있고요. 야수를 다시 뽑을게 나중에. 일단은 이걸 쓰고요. 이거? 오바죠? 일단은 이거 정령을 빨리 합쳐야 돼. 그러면은 악마, 멀록, 해적, 정령, 야수. 야수만 있으면 돼. 히드라 이거 최고인데, 히드라. 히드라나 뭐 이거 공포불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9턴인데? 아무튼 요번 판에 얘한테 안 지면 되거든요? 지면은 끝날 수도 있어. 스탯이 꽤 높거든요? 어? 오케이 좋아요. 야수 같구나. 얘 죽이고 이거 죽이겠죠? 이거 이거. 그리고 얘 체력을 좀 높여주고. 어 좋아. 이거 조합 괜찮은데? 이거 일성짜리네. 좋아요. 어, 얘 찾았다. 끝났다. 일단은 지금 만족스러운 친구들을 다 찾았고, 이제 야수만 하나 좋은 거 고르면서 애들 성장 좀 시키면 돼요. 얘네 삼성. 삼성이래. 어? 그냥 이거 쓸게요. 황카 맞춰야 되는데, 황카? 이거? 어? 응?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 애매하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성장은 계속 하긴 하는데 내가 해줄 게 없는데? 빈칸이 없어, 일단은. 요거 합쳐야 돼. 요거 합치고서 이런 거 갖다가 애들 스탯 좀 올려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괜찮긴 하단 말이죠? 이 스탯 뻥튀기가? 세지는 거 보이긴 하고. 얘 멀록이네. 얘 조심해야 되죠. 이거 독성 갖다가 이상한 짓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 야수 좋은 거 먹었네. 아 딜이 약해. 죽진 못하네. 우리 졌다 얘. 얘한테 졌네? 도미? 아... 아쉽다. 이 상태로
아, 이거 아닌데. 합칠 때 됐는데? 어?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얘가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날 전장으로 인도해라. 흉합체. 어? 야수? 근데 흉합체인데? 여기서 독성 첨보 끝났다. 게임 끝났다. 어? 개 좋은데? 독성, 질풍, 첨보. 홀리. 그리고 지금 악마, 정령, 모두, 해적, 몰록, 정령. 어? 얘만 합치면 돼 이제. 와 진짜 세다. 몰록 역시나 독성으로 이상한 짓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천상의 보호막이 많다는 점. 내가 이거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천상의 보호막 저거를 무조건 사게 됐어. 아, 이 판 끝났는데? 이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게 뭐냐? 해적?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챙겨 놓고요. 이거 합치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 주전자 매깁시다. 이게 또 지금 성장 멈추는 게 더 큰일이거든요. 요게 낫죠? 여기서 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똑같은 거 나오면은 모아가지고 황금 카드 만들고. 지금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 근데 얜 육성인데? 랩업을 할까? 다음 판에? 얘가 지금 되게 센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다 패고 다니는데 내가 얘 이기면은 내 생각에 저 우승이거든요 이거? 근데 요런 스탯 뻥튀기 조합에 멀록 독성이 또 쥐약인데 그거는 얘고 내가 이겼고 얘는 해적이거든요. 얘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들창코 있네. 아, 얘 지금 괴물이다. 얘한테 지고 게임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제발. 지금 되게 괜찮거든요? 아, 100%. 황금 들창코. 아, 뭐야 이거. 괜히 쫄았죠? 나 1등이에요 이거. 어우, 몰록 봐. 흉합체 선에서 끝이죠. 아, 아쉽죠? 나를 만난 게 유일한 죄예요. 잘했지만, 얘네보다 잘했어. 하지만, 저를 만났죠? 다음 누구냐? 오케이, 얘가 3등.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끝나요. 뭐 살까? 뭐 주전자나 있으면 사자. 독성 이미 받았고. 응? 뭔가 좀 프란 너도 자리가 없고. 빗송 하나 더 나와라. 필요 없고. 어? 그냥 이거 돌려가면서 쓰는 자리로 여기를 쓸까요? 얘가 3등이죠 이제? 얘도 빗송이 있긴 한데 둘이 무승부네? 얘도 스탯이 꽤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황금빛송의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봅시다. 뭐 독성만 아니면 뭐. 오케이. 잘 키우긴 했네. 불안도 있고. 해적을 이걸 썼구나. 야수도 좋은 거 썼는데 아쉽게 됐죠? 얘는 3등이에요. 좋아요. 다음. 이 턴에 레벨업을 한다고? 나도 하지 뭐. 살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요거 팔고. 별 의미 없긴 한데. 잠깐만, 얘가 이거 버프 뺏어 먹으면. 아, 야수가 없구나 어차피. 잘 됐네? 좋아요. 잘 됐다. 이렇게 해서 1등 각이죠. 뭐야, 왜 이전 전투가 없지? 얘랑 싸운 적이 없어? 멀록이었잖아. 멀록 7개인 거 보니까 이거 독성이죠, 다 7개? 그 시체랑 싸웠을 때 딜 18인 거 보니까 스탯보다는 좀 독성을 채워놨어요. 근데 첨보 있고.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거 스포 당했어. 일단 게임은 끝나요. 아, 오케이, 1등. 독성 다 발라놨네. 독성 발라봤자 뭐. 저도 독성 있고 스탯이 높은 게 워낙 많으니까 이겼죠? 예, 요렇게 오늘도 1등 한번 하고. 사실 녹화하기 전에 2승 했어요. 네, 세 번째. 오늘 3승째 마무리하고 갑니다. 좋아요.